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남녀창 가곡 개면조 태평가 이려도 만나보실 텐데요. 태평가는요, 남창 가곡으로 부를 때도 맨 마지막에 부르고 여창 가곡으로 부를 때도 맨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곡의 대미를 장식할 때 항상 이 태평가를 맨 마지막에 부르는데요. 특별하게 이 태평가는 남녀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남녀가 함께 부르는 병창 개면조 태평가 만나보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보존회의 일부 마지막 노래 태평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메마르고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비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이 태평가는 삶에 조금 찌들어있던 학업에 뭐 회사일에 혹은 집안일에 찌들어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태평을 빌어주고 화평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봤습니다. 한국가곡보존회는 1998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의 예능 보유자이신 김경배 명인의 지도 아래서 정기연주회, 초청연주회, 상설공연 등 여러가지 활동 펼치고 있고요. 또 우리 정가를 올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곡뿐만 아니라 가사, 시조, 시창, 또 창작 가곡에 이르기까지 다
다양한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